안녕하세요. 레플리카 MT입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제품이, TFI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하나가, 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에. 원래 아시는 축구화가 이렇게 알려져 있었지는 않죠. 제가 리뷰를 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풀캥거루 버전으로 되어 있는 시슬이라는 제품이고, 요거 하나가 올해 나온 미즈노 살라 재팬입니다. 뭐, 살라 재팬은 풀캥거루는 아니고, 전족부 캥거루고, 사이드 인조 가죽인데, 두 제품 다 경량에, 그 다음에 편한 핏에, 적당한 쿠셔닝에, 적당한 높이에, 뭐, 이런, 그러니까 TFI가 갖추어야 될 것들을 기본적으로 잘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TFI를 오래 신게 되면, 발이 아프다는 거죠. 어디가 아프냐? 발 족저, 발바닥이 아프거나, 아니면, 아킬레스 쪽이 아프거나. 처음에는 그게 신발이 원인일 거라고는 많은 생각을 못 하세요. 보통은 이제 운동을 좀 하시는 분들은 내가 운동을 너무 과하게 했나?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단순하게 운동을 좀 과하게 했나 하는 것들이, 공교롭게도 이제 신발의 문제. 얼마 많이 한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 다리에 통증이 오느냐 하는 것들의 가장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죠. TFI인 경우는 쉔크 강성이 약하다. 축구화들은 여기가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 있죠. 축구화는 단단한데 왜 이거는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휘어지느냐. 축구화는 울퉁불퉁한 잔, 우리가 보기에는 천연잔디가 굉장히 평평하게 되어 있지만, 평평한 잔디는 뭐 굉장히 좋은 경기장, 잘 관리된 운동장에서는 평평한 지면이 보장이 되지만, 이제 조금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F1 그라운드 정도만 가더라도 지면이 면이 그렇게 일정하게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안착, 발이 그라운드 닿을 때마다 발이 정확하게 안착이 되고 발에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구조를 택해요. 최근에 축구화들의 이제 경향이 그렇죠. 그래서 쉔크에 스파인들이 들어가 있고 하면서 굉장히 발을 디딜 때 이제 안정성이 높도록 하는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반면, 특히 또 천연잔디는 또 이제 부드럽기 때문에 더 그래요. 부드럽기 때문에 잔디 면이 이제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스파이크에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페이그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또 이제 지면이 너무 부드러운데 신발까지 부드럽게 되면 발의 피로가 극심해지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모래사장에서 걷는 거예요. 모래사장에 걸으면 모래 자체는 부드러운데 모래사장에서 오래 걷거나 하게 되면 발의 피로도가 엄청나죠. 똑같은 원리인데, 반면 이 TF를 신는 대개 인조 구장들은 바닥이 딱딱해요. 딱딱하기 때문에 그 딱딱한 데서 오는 발로 전달되는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서 TF인 경우에는 중간 부분에 미드소울이라는 걸 집어넣어요. 이게 이 축구화 스파이크에는 없죠. 이건 축구화인 경우에는 그냥 어퍼가 있고 그 다음에 아웃솔이 붙는데, 이 TF인 경우에는 충격을 줄여주기 위한 장치로 미드소울이라는 부드러운 쿠셔닝 장치가 들어가요. 그 쿠셔닝 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드러움 때문에 여기를 쉔크 강성을 잡으려고 하더라도 그 부드러움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옷 살라 재팬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사실은 이전에는 이 미드솔 자체가 50% 전체 길이에서 한50% 정도밖에 이 미드솔이 안 들어가 있고, 앞쪽에 미드솔이 아예 없었다고요. 요앞 모델들은, 살라들이. 그래서 이제 신으면 상당히 딱딱함을 느껴요. 대신에 이제 바닥이 워낙 얇기 때문에 이제 공을 바닥에 대고 이제 긁거나 아니면 지면 자체에 닿았을 때 이제 지면과의 컨택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안정감,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어쨌든 장시간 신게 되면 이제 피로도가 이제 극에 달하죠. 그러면 이런, 그러니까 모든 TF 제품들이 다 이러냐?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 뉴발란스 같은 경우는 여기가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여기가 휘어지질 않습니다. 웬만한 힘을 가하지 않으면 휘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른 브랜드들도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냐? 물론 만들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뉴발란스가 어쨌든 이 모델 자체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신발의 개발에 어떤 방향성을 잘 제시하고 있는 모델이긴 해요. 물론 이제 제 경우에 이 라스트 핏이 약간 이제 조금
낯설어서 이 제품을 잘 신고 있지는 않은데 리뷰하고 테스트는 했는데 신발 자체는 사실 크게 흠잡을 때는 없어요. 이 정도 신발이. 그러니까 이게 정식으로 출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발에 약간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축구를 하다가 족저근막이 왔다 아니면 뭐가 왔다고 하면 되게 이제 발목에 피로도가 쌓였다 그러면서 무릎까지 같이 아프다 그러면 되게 쿠셔닝이 많은 거를 찾으세요. 근데 TFI는 뭐 여러 종류의 여기에 뭐 파일론이 들어간다, 에바가 들어간다, 뭐가 들어간다, 루나가 들어간다 하는 여러 가지 명칭이 이제 미즈노 에너지가 들어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쿠셔닝을 강도를 갖고 있다 생각하고 더 좋은 쿠셔닝 있는 신발을 찾는데 사실은 이제 그 소재들마다의 쿠셔닝의 정도, 물음의 정도 이런 것들이 조정이 돼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 제품 대부분들이 다 결국에는 에바예요. 에바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에바로 이루어져 있는 쿠셔닝의 정도에 따라서 만약에 쿠셔닝이 더 강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쿠셔닝이 좋으면 좋을수록 사람들에게는 내 무릎이 더 잘 보호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그 통증들의 원인에 있는 것들은 뭐 본인들 스스로는 신발에 처음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운동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되죠. 이게 발에 어느 정도에서 피로도가 계속 쌓여있고 다 운동하고 다음날 어디가 아프다 이런 걸 하게 되면 아 결국에는 족저가 아프다 이제 그런 원인들을 유추해보면 아 신발이 너무 물러서 그렇구나. 뭐냐. 그럼 이 쉔크 강성이 뉴발란스처럼 다 만들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뉴발란스처럼 만들 수는 있어요. 제가 보기에 사실 이 강성을 강하게 하는 거에는 방법상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걸 지금 자 절개를 해보거나 하면 좋긴 한데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C3가 공기구멍처럼 이렇게 이런 장치들이 들어가고 미즈노도 여기에 조그맣게 뭔가 다른 종류의 이 쿠셔닝 갖고 있는 이런 장치들이 들어가 있고 한 것들이 있는데 나슬레타에도 이런 비슷한 장치들이 들어가 있어요. 요구의 강도를 조절해서 과거에 아디다스에서 그 토션바라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그라운드 착지를 할 때 발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장치들이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하나를 키우게 되면 여기가 어느 정도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쪽 가운데 부분을. 그러니까 축구화에 들어가는 가운데 스파인들에 해당되는 그 바 같은 작은 그 스파인에 해당되는 바를 조그맣게 꽂으면 여기에 강도가 어느 정도는 올라가요. 그 다음에 아예 그러면 플라스틱이나 뭐 카본 같은 것들을 딱 끼워버리면 왜냐면 우리가 인솔 같은 데서는 카본 들어가 있는 거를 끼우기를 하니까 그러면 괜찮지 않냐 하는데 카본을 만약에 전체 길이로 다 깔게 되면 보통 이렇게 그 쉔크 강성은 강해지긴 하지만 발 전체적으로 딱딱함 때문에 피로도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경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뉴발란스 이 제품의 퓨롬 V에서 왜 이걸 넣을 수 있었었냐? 만약에 우리가 이 쉔크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를 집어넣거나 그다음에 바를 좀 단단한 걸 집어넣거나 아니면 플레이트 자체를 아예 끼워버리거나 그렇게 되면 강성은 쉔크 강성 자체를 높일 수는 있는데 반면으로 신발이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 무게가 증가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어퍼의 무게도 중요하고 아웃솔의 무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뉴발란스 같은 경우는 이 어퍼에 패딩이 일체 없는 얇은 그냥 그 하이퍼니트인가요? 이게 하이퍼니트라는 소재로 되어 아예 없진 않죠. 이것도 뭐 이렇게 앞쪽에 만져보면 이걸 패딩이라고 패딩을 해야겠죠. 예, 만져보면 약간의 패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식스라든지 이런 데서 보는 정도의 두께가 아니라서 이게 우리가 인식하기 좀 쉽진 않지만 어쨌든 이 제품에도 약간의 패딩이 있는데 뭐 패딩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하이퍼니트 자체의 인조가죽 자체가 워낙 가볍고 얇은 소재이기 때문에 신발 전체적인 무게를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목표 무게가 개발에 235g이다 아니면 245g, 250g이다 뭐 그러면 그 목표 무게에 맞출 수 있는 구조가 어느 정도는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어느 정도 단단하게 하고, 그 다음 여기 앞쪽 부분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미드솔이 앞과 연장되어 있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제 강도들, 이 미드솔의 강도가 이제 브랜드마다 조금씩 달라. 여기는 지금 퓨얼셀이라는 소재가, 그러니까 러닝화에 들어가는 소재죠. 들어가는데 비교적 단단한 그 미드솔이 구성이 되어 있고, C3도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굉장히 단단해요. 근데 반면 이제 미즈노 에너지는 단단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고반발성 소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데, 어쨌거나 여기 미드솔에 들어가는 파일론이다 뭐 아니면 루나다 뭐다 하는 소재들이 대부분 다 결국에는 EVA라고 불리는, 우리가 흔히 이제 에바라고 부르는 소재의 변형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쿠셔닝 정도는 좀 다르지만, 여기에 있는 그 뭐지? 이 쉔크 강성을 잡기에는 그런 소재를 쓴 이후에는 잡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플라스틱을 잠깐만 끼워줘도 약간씩 증가되기도 하고 해서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미즈노처럼 그냥 아예 이렇게 너무 쉽게 막 힘 약간만 줘도 휘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막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신발의 무게나 전체적인 피감, 발바닥에, 특히 이제 풋살 하시는 분들은 발바닥이 예민하니까, 거기에 두꺼운 창을 집어넣어서 그 미드솔 보드를 집어넣거나 하게 되면 감각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느끼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특히 맨발 감각을 추구하는 미즈노 쪽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예 고려치 않고 그냥 제작이 됐다. 이렇게 쉽게 휘어지는데, 이렇게 쉽게 휘어지는데 이런 신발을 신고 뭐 하루 90분, 주 4회, 5회 하면 결국에는 어느 시점 되면 족저근막염 같은 거 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이제 그런 부분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끼운다, 카본을 끼운다, 플레이트를 끼우거나, 그 다음에 또 바를 집어넣게 되면 무게가 증가되고, 근데 바 같은 거를 집어넣게 되면 부분적인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장시간 지나게 되면 결국 이렇게 휘어지는 것들을 제대로 막지를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플레이트 전체를 넣게 되면 이 쿠셔닝 전체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제 카본 같은 거를 그럼 넣으면 카본 자체 무게는 가볍고 탄성이 있지 않냐. 그렇지만 카본이 들어가, 풀랭스로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러닝화의 구조를 보게 되면 그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두껍게 미드솔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TFR로서의 기능은 상실되는 거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TF를 현재 시점에서 향후에도 TF가 어떤 방향으로 개발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퓨런 모델이 제시하고 있는 이 단단한 것들은 상당히 좋기는 해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살 뜯어가지고 이제 안에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떤 종류의 플레이트가 사용되고 있고 하는 것들인데, 다른 브랜드들,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것들은 이런 이제 일본 계열 브랜드죠. 아식스라든지 미즈노라든지 아슬레타라든지 캐피텐 이런 건데, 아직까지 그런 브랜드들은 뭐 족저근막에 발생 가능성이 있고 하는 걸 그분들도 모르진 않을 거예요, 개발자들이. 그러나 이 제품들을 근원적으로 지금으로서는 아마 개선시키는, 그러니까 아예 쉔크 강성 자체를 강하게 만드는 것들은 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전제된 그라운드 상황이 딱딱한 인조 잔디를 그 설계 기준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쿠션을 갖도록 하는 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족저근막이 발생할 가능성, 예를 뭐 런닝화, 우리가 딱딱한 그 보도를 도로를 뛰게 되는 런닝 같은 경우도 뭐 모든 사람이 다 족저근막이 생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이제 뭐 전체 환자가 발생을 하는데, 그 환자 발생한 사람들 중에 한 20%, 30% 가까이가 뭐 아킬레스건염, 한 그 다음에 한 20%, 7~8%가 뭐 5% 이런 게 이제 뭐 족저근막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걸리진 않죠. 그러나 그런 뭐 가능성이,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 사실 어떤 신발을 신고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전제로 해서 이제 신발을 개발하지는 않으니까 이 TF를 신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에 대비 그리고 이 신발이 갖고 있는 기본 특성상으로 우리가 쉔크 강성 부분 어떻게 이 자체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거를 좀 아시는 게 중요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뭐 그러니까 그 발이 불편하고 아파오기 시작하면 그냥 쿠션이 좋은 신발 이렇게 찾으시는 경우들이 많지만,
사실은 뭐 어떤 제품이 어떤 제품보다 쿠션이 더 좋다 이런 걸 찾는 거는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중창의 높이나 소재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더 푹신하다는 거를 판별해내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단순하게 이게 두껍다 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더 쿠션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솔을 교체해서 사용을 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인솔 사용 목적이 뭐 단순하게, 그러니까 퍼포먼스 인솔이라고 부르는 이런 제품들이 단순하게 이제 말이 이제 그 제품을 우리가 이런 통칭할 때 이제 그냥 쿠셔닝 인솔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퍼포먼스 인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퍼포먼스 인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걸 신으면 어쨌든 간에 이제 전반적으로 뭔가 조금이라도 이 퍼포먼스에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작된 이런 인솔들이기 때문에 이런 인솔들을 신으면 어쨌든 간에 아치라든지 그 다음에 아치 위쪽 위쪽으로 붙어 있는 뭐 족저 근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안성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교체를 해서 현재까지는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제가 가끔씩 보여드리지만 이제 뭐 이런 제품에도 미즈노 이런 제품에도 이런 퍼포먼스 인솔을 딱 끼우면 여기가 상당히 단단해서 안 휘어지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안 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인솔들은 안 휘어지게 하면서 발이 신발에 그 인솔이 안착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높은 안정성을 제공을 해주니까 그런 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종류의 그 TF를 신고 계시다 하더라도 그 TF를 신으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이제 발바닥이라든지 발목 근처라든지 이런 것들에 피로가 꽤 쌓여있어서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그분이 불편하다 그러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원인은 그 신발의 쿠셔닝 자체가 아니라 신발 자체가 이 그 쿠셔닝이 아무리 두꺼워도 족저근막은 생겨요. 족저근막염은. 그거를 그러니까 런닝화가 이런 TF화들보다 훨씬 두꺼운 그 미드솔을 쓰고 있잖아요. 그것도 풀랭스로 되어 있는 미드솔인데 이런 거는 이전만 하더라도 안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 제품은 그래도 이까지는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식 C3가 굉장히 좀 앞선 제품인데 워낙 뭐 이 아웃솔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이런 제품들을 그래서 구입하고 쓰실 때 그런 점들을 좀 그 유의를 하셔서 쓰시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쿠셔닝 좋은 거 찾으시는 것보다는 이 TF는 어쨌든 쉔크 강성 자체가 약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그 쿠셔닝이 뭐 불편하다 그래서 쿠셔닝 좋은 걸 찾아봐야 사실은 그 발이 더 가속적으로 아파질 수밖에 없다. 그게 무릎 통증 같은 데는 뭐 쿠셔닝이 조금 더 좋은 거 쓰게 되면 도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을 만약에 그 정도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가셔야 돼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거 무릎에 장기적인 통증, 지속적 통증이 있을 경우에 그걸 이 그 쿠셔닝으로 해결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이세요. 그거는 그래서 이 TF를 신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TF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위에 어떤 통증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1차적으로 병원에 가시는 게 중요하지만 TF화를 신고 어느 부위가 불편하다고 했을 경우에 신발을 더 나은 신발, 더 쿠션이 좋은 신발 이런 걸 찾지 마시고 먼저 인솔 같은 거를 교체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사용을 해보시라. 그러면 어쨌든 조금 더 그 기존에 그냥 그 순정 인솔을 쓰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개인들에게 어떤 그 피로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개선된 그런 걸 느끼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TF를 쓰시는 분들은 그런 점들을 꼭 고려하신 다음에 TF를 고르시고 또 사용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TF화의 쉔크 강성과 관련해서 이 TF의 그 쉔크가 갖는 의미, 그 다음에 신발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